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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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중독자 무리 중 한 명이 쇠꼬챙이를 들고 취재진 차량에 달려듭니다. 내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무법지대를 방불케 하는 이곳은 미국 최대 마약 시장이 있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입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입니다. 3km 남짓한 이 거리엔 방금 쓴 주사기와 쓰레기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버려져 있습니다. 마약의 유혹이 얼마나 가까이 또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켄싱턴에서 수년째 마약 중독자 봉사 활동을 해온 목사님과 동행했습니다. 저거 보세요. 저게 지금 펜타닉 먹고 굳어 있죠? 서로 마약이든 주사기를 놔주는 모습도 보이고. 헤로인 유도 바늘이죠. 뭐 이 100개, 200개 막 갖고 다녀요, 애들이. 유모차까지 끌고 와 마약을 하려는 엄마의 모습도 보이고. 도서관 내 공원 잔디엔 학생은 온데간데 없고 마약에 뻗어버린 어른들만 가득합니다. 이 켄싱턴 지역에가 마약하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된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폭력과 돈 거래와 또 성매매와 사회의 기초적인 것들이 다 망가져버려요. 강력한 공권력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사태는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5 to 6 out of every 10 people here are involved in drugs in some kind of way, form or fashion, whether it be directly or indirectly. 켄싱턴이 이 지경이 된 건 강력히 대응해야 할 적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말 포르투갈과 미국의 마약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은 2000년대 이후 마약 중독 사망자가 유럽 평균의 5분의 1까지 낮아졌지만 미국은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마약 문제 해결에 전면적으로 나선 시점인데 포르투갈은 2001년, 미국은 필라델피아에서조차 2016년에서야 시작했습니다. 때를 놓친 미국에선 마약 유통망의 뿌리가 더 깊어졌고 마약값도 싸지면서 청소년과 가난한 사람까지 중독의 늪에 걸려들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마약 퇴치를 위해 500억 달러, 50조 원의 기금을 마련했지만 골든타임이 지난 상태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